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우선 8장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순서대로 보시고 사진을 다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셨죠? 무슨 사진일까요? 이 8장의 아름다운 사진은 도대체 무슨 사진일까요? 아마 의사이신 선생님들은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런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상상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들은 암세포 사진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진인 셈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암이라는 것이죠. 이 역발상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진을 찍은 김대철 의사 선생님,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의사 선생님은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은 사진집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니 사진집으로 묶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뭔가 확철대오한 것이 있는지 이 사진을 두고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게 사진집이 될 것 같다. 작품이 될 것 같으니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진집이 될 가치가 있죠. 저는 일반적으로 사진하시는 분들에게 또 특히 연세가 50대, 60대를 넘기신 분들이 늦게 사진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인생을 대입하라. 선생님, 사진을 지금부터 공부하시려고 사진의 뭐 기능적인 것은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철학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은 선생님의 인생관을 대입하십시오. 그러면 한방의 길이 열립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학문을 하는 것이나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것이나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면서 가장의 노릇을 확실하게 해온 분들은 무언가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그 인생 철학을 사진으로 대입하는 방법만 깨우치시면 그게 바로 작품이 되는 거죠. 오늘 김대철 선생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김대철 선생은 병리학과 교수이자 병리학과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이분은 자신이 매일 하던 일이 작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 작품을 보면 아 이거 암사진이잖아. 그게 어떻게 작품이 되나. 이렇게들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작품이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일반인들, 거기에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상대를 하고 우리가 소위 죽음을 부르는 암세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역발상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김대철 선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환이었던 거죠. 똑같은 사진을 찍지만 그것이 작품이 될 것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찍는 것과 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의 죽음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변환하는 데서 기가 막힌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김대철 선생의 작품을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특히 50, 60대 사진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진으로 대입하고 인생을 대입하는 방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